안녕, 나진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서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 동물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나가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집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나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 여보세요. 누가 오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왔어요. 예수님이 교환이 성전으로 오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중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읽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성령이 내려신다. 이것은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들도 조용해졌어요. 엄마 아빠들도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난 마른 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요새 받으는 걸?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쫓았어요. 마을을 채워진 온쪽 벌레 끝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이어뜨렸어요. 하나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나 예수님 갈 길이 가셨어요.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온 사람. 예수님 집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네,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들어갈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이 꽉 차게 됐다며요. 우리 친구가 아파요.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저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붕을 뜯어내어 구멍이 나쁜 친구를 누워있는 침대를 아래로 내려가게 만드셨어요. 제발 우리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친구들은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친구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을 아픈 친구를 돕게 되어서 기뻤어요. 일어나거라. 내가 다 낫다. 아픈 친구가 일어났어요. 침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걸었어요.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던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친구는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친구를 데려왔던 사람도 기뻐서 모든 사람이 놀라러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마태는 일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마태는 자신이 원하는 나라는 돈이면 모두 가졌어요. 마태는 나라에 바치는 돈 걷는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하지만 마태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바치는 돈을 걸을 때 나라에 진짜 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남은 돈을 갖고 일을 하더니요. 마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러 오셨어요. 마태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내게 와라, 나에게 이래라.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벌것 같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할안할것 대로 할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마태는 생각했어요. 마태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마태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것은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하면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을 슬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렸지요. 그러자 마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좀 봐.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이 따르던 마태를 같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그물이 물고기를 잡은 어부로 베드로가 안드레 형제, 유보가 요한 형제도 따라갔어요. 빌립과 바돌렘이 예수님이 따라갔지요.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시몬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베베만 가인 유다도 예수님이 따라갔답니다. 나랑 호수를 건너처럼 가자.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비록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렸다는 것을 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곧 배가 타고 호수를 건너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자꾸자꾸 더 세게 불었어요. 배가 물 위로 마루 흔들었어요. 배가 지금 풀려고 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배가 물속에 빠지려고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시쳐 바위에 바로 향해 명망했어요. 그만! 바람이 혼내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어요. 아래 위에 도대체 파도도 멈췄어요. 배 아래 마구 흔드는 것도 멈췄어요. 봤어? 제자들이 서로 놀라워 물었어요. 하느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 또 읽어드릴게요. 제발 저 집에 와주세요. 아이로 예수님은 발에 엎드렸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 아이에게 손을 얻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거북거북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이오와 함께 계셨어요. 아이오는 집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애써 싸움을 벌였어요. 그중에 12년 동안 나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가진 돈을 치료비로 다 썼어요. 오히려 병든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 눈에 띄어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옷에 손이 되었어요. 그러자 바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병이 고치기 힘든 나간 어린데 아버지 대화를 계실 때 아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늦었어요.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이로는 너무 슬펐어요. 아이유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아이유 집으로 다시 갔어요.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큰 소리 울고 휘파했어 보였어요. 아이유는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조금만 일찍 왔다면 우리 아이가 살아있을 텐데 딸이 죽었구나. 아이오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란다. 잔다고 있는 거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렸어요. 이 방에 나가시오. 예수님은 사람이 모두 내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 부모가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소녀라, 일어나야. 아이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오는 소녀의 부모님이 놀랐고 기뻐했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오는 소녀 부모님이 놀랐고 기뻐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자기 점심을 나눠준 소녀. 마태복음 14장. 여기네 점심도 실력이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 난다. 예수님이 말씀 듣다 보면 배고플 테니까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 소녀는 신이 났어요.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소녀뿐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녀가 친구는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 없어 참조해요. 그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혼자 좋은 곳을 가셨지요.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셨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고플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은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 어린
제자도 5,000명이나 훨씬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줄까 고민에 빠졌어요. 소녀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것 같았어요. 소녀는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에게 다 가져갔어요.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어요. 소녀가 말했어요. 제자들은 소녀를 예수님이 데리고 갔어요. 소녀는 도시락이 예수님께 들었어요. 소녀는 작은 도시락을 드는 게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잠시 도시락을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풀밭 안기게 했었어요. 그 다음 빵 다섯 개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은 음식이 떼어 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이 나누어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고 불렀어요. 남은 조각들이 모였더니 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소녀의 음식 친구들의 빙그레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점심을 주어서 고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녀는 자기가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어요. 소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앉아 빵과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오늘은 그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